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의원 김하식입니다. 저는 오늘 과학부 유치와 함께 이천 교육 종교 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 교육의 최대 현안은 과학부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를 비롯한 8개 기관 및 단체가 유치를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부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도 과학부 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저 또한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이천 과학부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학부 유치를 위해서는 이천시의 강점을 살릴 맞춤형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이천이 교육의 최적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천의 교육 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천 과학부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저는 과학부 설립뿐만 아니라 이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부 건립은 약 1천억 원, 연간 운영비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에게 예산에서 교육 경비 보조 비율은 1.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천의 교육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지원 정책 수립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 사퇴 권리입니다. 이천의 학교에는 초임 교원이 많습니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원 등 남부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시내 권역에 교원 사택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과학부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유능한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천 학생들이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수한 강의 콘텐츠와 교육 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천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약 46억 원입니다. 하지만 과학부 한 학교의 연간 운영비 35억 원으로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학부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다른 학교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과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소수라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과학부 운영비에 맞춰 매년 30억 원을 증액해야 하며 기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부 유치와 상관없이 매년 30억 원 교육 경비 보조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이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천 교육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천의 교육 경쟁 강화를 위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